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빠지지 않는 양상추는 보관에 조금만 소홀해도 금방 시들해지죠. 게다가 양상추는 대부분 통째로 구입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오래 보관해도 시들지 않는 양상추 보관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양상추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관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통째로 보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양상추를 통째로 보관할 때는 심지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먼저 심지를 칼로 도려내 주시고요. 그 위에 밀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채소 보관의 핵심은 수분 증발을 막고 습기를 차단하는 건데요. 도려낸 심지 부분에 밀가루를 뿌려서 수분 증발을 막고 조리용 랩으로 포장해서 습기를 차단하면 2주 이상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참고로 밀가루를 물로 씻어내면 양상추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양상추를 소분해서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양상추를 손질하기 편하게 심지 부분을 제거할게요. 심지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깔끔하게 빼낼 수 있어요. 심지를 제거한 양상추를 반으로 자르고 잎을 한 장씩 떼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고 물기도 빼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사이즈 지퍼백에 한번 먹을 양씩 나눠서 담고요. 빨대로 지퍼백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로 밀봉하면 보관 기간을 오래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면 처음 손질 과정은 번거로울지 몰라도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편하고요. 싱싱함을 유지하는데도 아주 좋아요. 세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먹을 1회분 양상추 보관법이에요. 한번 정도 먹을 분량의 양상추가 남았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먹을 계획이라면 밀폐용기에 보관해 주세요. 남은 양상추를 밀폐용기에 담고 정수나 생수를 부어주시면 돼요. 채소를 물에 오래 담가두는 것도 좋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먹을 거라면 깨끗한 물에 담가 놓는 게 수분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양상추는 보관하는 중에 시들해져서 버리는 잎도 꽤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보관법을 잘 활용하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싱싱한 양상추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금방 시들해지는 양상추 싱싱하게 보관하는 세 가지 꿀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